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언제까지 설교할 거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사실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매번 들으면 똑같은 내용의 반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지 처음에는 그저 말로 알아듣다가 이제 한 주간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집회 때 오신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 정말 행복하시면 그러면 끝낼까 생각합니다. 사실 폭염이라고 말해야 오를 정도로 정말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폭염 기간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행복한가 이런 폭염의 때에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처지와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행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만 마음이 확 꺾어져 버리고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런 느낌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긴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점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계속 있는 것이 이렇게 설교만 하고 말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야지 저도 그저 설교했다는 것으로 끝나고 교인들은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거 정말 무서운 정말 블랙홀 같은 거죠. 아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사실 이거는 저주와도 같은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주 작은 내 마음속에 오셨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묵으셔서 여러분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게 됐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행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야 뭐 더 알 것도 뭐 있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 뭘 더 알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렇게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도 분명히 믿고 있어. 이런 생각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세요.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요. 그 주변에서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교인들의 수나 또그 목사님의 열정을 생각하면 뭐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거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늘그 목사님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목사님께 가서 교회 건축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그 목사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아, 벌써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 그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힘써서 한번 일을 잘 이루어 보시라.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하지 마세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건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냥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건축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낙심이 오더래요. 아니, 왜 그러실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해야 될 상황인데 왜 교회 건축을 못하게 하실까? 그막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좌절이 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겠더래요. 도대체 무슨 의욕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교회는 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굉장한 자기 혼란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대요. 왜그 목사님이 건축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자기가 예배당 건축을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그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의 꿈은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든지 큰 예배당을 짓고, 어떻든지 교회가 크게 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성공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냥 확 무너져버리고 도무지 마음 잡기도 힘들고 그런, 아, 나 자신을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목사님 대단히 지금 위험합니다.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도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도 실제로는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예배당 건축이 더 마음에 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공이나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은 정말 올바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행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세상은 돌아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가정도, 일, 직장도, 그리고 뭐 음식을 먹는 것도, 또는 뭐 스포츠 운동을 즐기는 것도 전혀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주제인데, 우리가 행복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 그렇게 설교하시고 또 현수막까지 그렇게 걸어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와 자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면 할수록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절망이 되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결혼을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행복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거룩하기만 힘쓰면 된다. 그런데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나마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선물을 주신 것들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시죠.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시지만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선물은 남편과 아내고 부모와 자녀들이라는 꼭 명심할 것은 이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남편이 주는 것도 아내가 주는 것도 부모나 자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건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주셨다. 그래서 남편을 즐거워하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행복에는 행복의 근원이 있고 행복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으셨다는 이야기는 그걸 보는 것이 행복하셨다는 거죠. 그건 사람을 만드신 우리들을 위하여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나 죄짓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행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그 선물을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그 선물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의 육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교인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한반도,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게 실감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이 어떤 때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공짜라는 요즘 시가 인터넷에 유행을 하더라고요. 박호현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입니다.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은 세상에 공짜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맨 공짜 천지라. 이 시가 저에게 주는 영감이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사람도 있죠, 같이. 또 환경도, 자연도 우리가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너무 행복을 누려요. 그건 어디서 차이가 나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환경, 여건이 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것들에게 행복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감 느껴지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말입니다.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선물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은 차원의 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는다면 높은 차원의 일로도 그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일상적인 일들, 함께 사는 사람,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걸어 다니는 내 동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주 일상적인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또는 무슨 특별히 기도회에 모여서 또는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들을 통해서 누려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일곱 가지 큰 죄 중에 탐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오늘 뭐 먹을까, 내일은 또 뭐 먹을까, 먹는 그 시간에 다음 끼를 생각하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음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라고 받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대로라도 즐거워야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마음에 내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입에 주는 어떤 식욕에 의해서 음식을 탐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큰 죄성이라고 해서 정말 절제시켰던 일이죠. 근데 이유가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뭐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니까 또 좋은 거죠. 또 아주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더라도 그 음식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배가 그냥 고프니까 먹어요? 그건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주 막 짜증내면서 음식 먹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초점은 내가 행복의 근원을 정말 주님께 두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 아주 에어컨이 잘 틀어져 있는 카페에서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 여유, 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일이에요. 아우,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땡볕에 앉아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시원한 커피를, 냉커피를 마시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도 즐거워하시죠. 근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것만 찾아서 다니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오는 기쁨도 다 없어져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그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자체가 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식이라는 현상이 있죠.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지는 거죠. 낮인데도 그냥 깜깜한 밤처럼 되어버리는, 태양이 가려져 버리는. 근데 이 달은 굉장히 작아요. 태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작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이 태양을 가려버릴 수가 있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가면 그 달, 조그만 달이 태양을 다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고 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자연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그러면 이 세상이 훨씬 커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죄지요, 원죄.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커 보이고 사람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의 재미가 그렇게 재밌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완전히 착각이에요. 이 조그만 달하고 엄청나게 큰 태양하고 달이 그 태양을 다 가려버리는 이런 현상처럼 우리 속에도 영적인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의 대상이 못 되고 너무 막연하신 분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또 나는 못 듣겠고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분명하고 사람은 너무 확실하고 돈, 뭐 그 힘은 정말 대단하고 세상 재미있는 일들은 실제로 나에게 어떤 쾌감을 주고 우리가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을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계속 불행하게 사는 이유예요. 우리 눈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우상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어떤 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지성인인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도 막 쓰고 그 사람이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고 또 뭐 음식도 잘 먹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세상적으로는 또 이렇게 존경도 받고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자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그리고 앉아서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책을 이렇게 저술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단 하나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화론을 처음 이렇게 주장한 다윈, 찰스 다윈. 그 찰스 다윈이 말년에 나는 행복을 잃어버렸다.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찰스 다윈의 자서전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해 왔다 그런 제목의 그 자서전 속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서른 살 남지까지는 각종 시가 내게 큰 낙이 되었고 학창시절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내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었다. 전에는 그림도 내게 큰 기쁨이었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도 아주 컸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째 시 한 줄도 읽을 수 없다. 최근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았으나 참을 수 없이 따분해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림이나 음악에 대한 취미도 거의 다 잃었다. 멋진 경차에 대한 감각은 좀 남아있으나 이 또한 전만큼 섬세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내 사고는 방대한 정보를 모아 일반 법칙을 갈아내는 기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즐거움의 상실은 곧 행복의 상실이고 자칫 지성에 해로울 수 있으며 도덕적 성품에는 더 해가 될 소지가 높다. 우리 본성의 정서적 부분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 찰스 다윈이 마지막에 겪었던 본인의 솔직한 어려움이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다윈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그는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연주의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전에는 기쁨을 누렸고 전에는 그것 때문에 즐거움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걱정을 할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근데 그건 아주 당연한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서 내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도 다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상처만 돼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아주 옛날 고대 우리 야만인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고대 야만인들과 현대 문명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했어요. 진화가 되었으니까. 옛날 사람은 아주 야만인이고 지금 문명인은 진화가 된 아주 고도로 진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냐면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네, 좀 문명이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족속들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좀 열등한 사람이 따로 있고 좀 우월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에 다윈 자신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을 노예로 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큰일 날 잘못입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믿는 진화론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 있고 아주 우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열등한 사람은 도태되고 우월한 사람만 남아야 인류에 유익해요, 인류에. 그래서 독일이 생긴 거죠. 일본 군국주의가 그래서 생긴 거죠. 공산주의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진화론이 정말 무서운 사상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내 속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환경, 여건이 다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난히 불행한 사람들, 불행을 주는 사람과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그렇게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그걸 우상화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주님,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 즐거움을 추구해야만 살아가거든. 근데 세상이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너무 모르겠고. 주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감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주 오해를 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모든 영광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영광과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변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바울의 영광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도 다 그 영광과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니까 우리 가족들 다 나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더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소속돼서 내가 속회에 참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도 내가 사는 이 나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인들이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기쁨이지. 무슨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우상이에요, 우상. 주님을 정말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도 없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는 사람을 그렇게 우상시하면 그 진짜 문제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이 모든 행복의 근원인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를 기쁘게 여기고 배우자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당신은 내 기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잘한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남편을 주었고 아내를 주었고 부모를 주었고 자녀를 준 거야. 내가 너가 그렇게 기뻐하라고 너에게 교인들을 붙여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
참 귀한 장로님이시더라. 그 장로님께서 교회 생활하면서 겪어지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교인들이 다 좋기만 합니까? 장로가 되고 이제 교회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교인들끼리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더래요. 의견도 안 맞고 고집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아, 어떻게 저분은 저럴까 싶은 분도 있고, 그게 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그 분들을 위해서 다 축복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하여튼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가정과 또 친척들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새벽마다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새벽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축복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축복하는 것밖에 없대요. 근데 그렇게 축복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져요. 교회도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의 그 대하는 느낌도 달라지고, 제가 장로님 이야기를 간증을 쭉 들으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정 안에 또는 일터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나 도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정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도 잘하고 주님도 만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소서. 진심으로 그분을 축복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주셨나요? 따져도 그 다음에 가서 따져요.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해보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상관없어요.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아니에요. 물론 절제가 필요하죠. 고급스러운 음식만 찾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잘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정말 비스켓 하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비싼 뷔페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걸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두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놀라운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렌스 수사,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번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그저 가물가물, 기억이 가물가물할 이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날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라.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가 쓴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수도원에 밥하는 수산,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식탁 청소하고 그랬던 수산인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냐 말이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적인 일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니까. 지푸라기 하나 바닥에 떨어진 거 짚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복하게 주신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사람도 주셨고 환경도 여건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가면 하나님을 뵙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믿고 그대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때때로 제 아내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주님이 저를 보면서 제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쭉 산책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저희 두 딸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올라올 때 새벽기도하러 교회를 이렇게 올라올 때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이 제게 확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냥 차 한 잔을 마시고 혼자서 이렇게 어디를 걸어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혼자서 조용히 무릎 꿇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교회도 주시고 또 저에게 이런 가족을 주시고 또 제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또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냥 내 입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도해 드릴 때 꼭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사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눈이 계속 뜨여지기를 원해서 매일 일기를 써서 기록해 보라고까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온갖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눈도 뜨이고 실제로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준비하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하여 눈이 완전히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우리 기도하실 때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가지는 기쁨은 아주 적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행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에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눈이 온전히 열릴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 갈급한 심정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우상 참았다니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은혜로 주시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문제에 좀 완전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눈들이 더욱 열리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들이 더욱 열리고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더욱 주님 사로잡으신 믿음 안에 더욱 강한 하나님 간절한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진실되고 하나님의 용감한 온전히 용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바꿔주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라심을 구하여 주소서. 놀랍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르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부르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에 묶인 하나님 상한 이들이 하나님 다 하나님 회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마음의 답답함 하나님 우울하고 하나님 근심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혼란스러운 이들을 풀어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특별히 더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혼란스러운 것 답답한 것 모든 묶여진 것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이 명확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도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물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완전히 치유를 받고 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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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갈급한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답답한 이들을 주님이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갖 좋은 것 하나님 온전한 선물들 하나님 온갖 하나님 은사 하나님 오직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소서. 하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미혹받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모든 일이 있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세요.